우리나라가 지난해 중국과의 경제적 거래에서 2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봤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298억 3천만 달러 흑자로 2021년 대비 흑자폭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거래 상대 국가별로는 대미국 경상수지 흑자가 1년 사이 48.9% 늘었습니다. 이는 1998년 지역별 경상수지가 집계된 이래 가장 큰 대미 흑자 규모입니다.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기계와 정밀기기, 석유 제품 등을 중심으로 상품 수출은 감소했지만 원자재를 중심으로 상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상품 수지에서 100억 달러가량의 적자를 본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